며칠 뒤 주말, 온 가족이 함께하는 유일한 날이에요. 딸 유나가 아빠한테 할 말이 있나 봐요. 뭔가 극적이네. 수어를 배우는 거예요. 이번에는요. 꽃봉오리가 이렇게 활짝 핀다. 이렇게. 이번에는 아들 윤성이도 같이 합니다. 모든 걸 손으로 다 표현할 수 있다니 참 신기하잖아요. 열 손가락만 있으면 못할 말이 없어요. 가끔이요. 왜 배워요? 그래야 아빠랑 많이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. 우리 집에 제가 외국 사람만 장난했어. 우리 신랑도 장애인 때문에도 말 안 돼요. 애기 누구 가르쳐요. 이렇게 많이 걱정했어요. 아빠한테 무슨 이야기 이렇게 통화 잘 안 돼요. 그냥 조금 조금 이렇게 지금 제가도 가르쳐 있고 애기도 혼자도 배워도 있고 다행히 우리 애기도 잘 하고 있어요. 예. 괜찮아요. 안 틀릴 것 같지? 네. 아빠 너무 잘했어. 허리 아파야. 아빠. 아빠. 아. 네. 이러니 슬픔이 길게 머물 수 있나요? 가족이라는 기쁨이 틈을 안 주거든요. 오히려 차고 넘쳐서 미소를 셀 수밖에 없어요. 특별히 뭘 한 건 없지만 분명 특별하게 기억될 가을 주말이에요.